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진실을 숨기려는 사람과 진실을 밝혀내려는 사람의 팽팽한 대립이 시작됩니다. 웰메이드 무죄 입증 추적극 영화 결백의 배우 배종옥 씨, 신혜선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신혜타운 가족들에게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유, 처음 나오는 건데.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자, 그리고 혜선 씨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너무 반갑고 오늘 한번 재밌게 잘 해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보는 라디오로 실시간으로 보고 계세요. 인사도 한번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아까 전에 문자도 실시간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용경 씨가 두 분 가까이서 보니까 더 예쁘시네요. 영화 궁금 향기증 나요 라고 다들 기대하고 계십니다. 3283님 와, 배종옥 씨를 시네타운에서 만나 뵙게 되다니. 그러니까요. 누님 아름다우십니다. 오늘도 한강 산책 다녀오셨나요? 한강 산책. 못 갔어요. 오늘 왜 못 가셨어요? 일찍 나오느라고. 그쵸? 시간이 안 됐어요. 너무 일찍이었죠. 그 매일 아침마다 한강 산책을 하신다고. 꼭 그렇지는 않아요. 시간 될 때 하고. 네. 또 너무 추우면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더 조심하고. 중요하죠. 네. 아니, 그 예능에서 보니까 코스도 있으시더라고요. 다니는 길이 있는데. 네.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매일 꾸준히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도 그 생각만 갖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하십니다. 아, 네네. 뭔가 힘듦이. 정인 씨가 신혜선 씨 얼굴이 워낙 작고 귀엽게 생기셔서 몰랐는데 키가 크시더라고요. 아유, 그니까요. 감사합니다. 아니, 들어오시다 보니까 키가 크시더라고요. 아, 키가 조금 솔직히 큰 편이긴 한데. 네. 예전에는 그게 되게 컴플렉스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볼 때마다 사람들이 어우, 키가 왜 이렇게 크시냐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습관이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작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아담아담한 느낌이 있는데 키가 몇이시냐고 또. 키가 지금 안 재봤는데. 네. 한 7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키를 이렇게 궁금. 그러니까 다들. 네. 너무 귀염귀염 생겼잖아요. 맞아, 저도 맞아. 처음 봤을 때 막 키가 후스하게 커서 키가. 오, 키가 크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약간 그 느낌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 그 보통 화면에서는 이제 위에만 잡히니까. 맞아요. 프레임 안에. 좀 제가 얼굴도 좀 동글동글하고 해서 그렇게들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좀 그 아까 정인 씨라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이번 영화에서 제 이름이 정인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더 정이 가네요. 정인 씨 너무 좋아하시겠네요. 진영 씨가 요즘 배종옥 씨 예능감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혹시 집에서 따로 공부하시는 거 아니죠? 아, 뭐 제가 예능감이 없어서 지금 고민인데. 아니에요. 어떤 게 예능감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 있는 그대로가 너무 유쾌하시고. 그래서 그 댓글에 그런 게 많더라고요. 진짜 친한 언니였으면 좋겠다. 맞아요. 언니 삼고 싶다. 쿨한 언니. 그 반응들 어떠셨어요? 그냥 저는 있는 그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부분이 있었나? 전 오히려 새롭게 저를 알게 되는. 네.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선배, 이런 면이 약간 예능에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막 계산하지 않으시고. 네. 솔직하게 툭툭 던지시는데 그게 약간 요즘 트렌드랑 잘 맞는 매력을. 그렇죠.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얼마나 좋아요. 그냥 마음껏 하시는데 모두가 좋아. 그게 요즘에 맞으니 제 지난 시간은 어떻게 된 건가요? 지난 시간 너무 멋지셨고. 네, 너무 멋진 지난 시간을 보내셨던. 네, 멋짐과 유머까지. 배종옥 씨의 특유의 그 돌직구 직설 화법이 화제인데 신혜선 씨 함께 하시면서 느낀 점 있으신가요?
돌직구다라는 게 뭔가 되게 공격적인 단어 느낌이 나가지고 그렇다기보다 그냥 선배님의 솔직한 심정을 알 수 있는 그렇죠. 굉장히 순수하시구나 뭔가 마음속으로 재지 않고 순수하게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는 너무 좋죠. 네네 그게 사실 그 촬영 현장에서도 도움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뭐 지금 정확히 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네. 예를 들어서 뭐 그건 좀 아닌 내가 할 때 뭐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좀 그건 괜찮은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잘 제가 스스로 모를 때 선배님이랑 같이 촬영할 때는 굉장히 돌려서 말하면은 후배 입장에서 알아듣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냥 지나칠 수 있죠. 네, 근데 그냥 정말 저에게 도움되는 말들을 딱딱 해주시니까 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진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주영 씨가 배종욱 언니에게 욕 먹고 싶다고. 욕은 안 하세요. 네. 아니 뭔가 그런 그 솔직 화법을 요즘 친구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이다. 네. 글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주변에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아서 그럴까?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6918님이 저도 이거 봤는데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직후 뮤직비디오 남겨짐에 대해 속에 배종욱 씨가 너무 멋있었다고 쓸쓸하고 아련한 듯 고급스럽고 뮤직비디오도 영화로 만드는 클래스! 아우 감사합니다. 진짜 이 노래와 그 뮤직비디오가 너무 잘 어울리시던데요? 그러니까 전 사실 지코 씨를 잘 몰랐어요. 뭐 음악은 이제 나중에 보니까 아, 이 노래가 지코 씨가 한 거였구나 이렇게 느꼈지 그런 섭외가 들어올 땐 잘 몰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변에서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했어요. 아 진짜요? 근데 뮤직비디오 저도 보고 아 참 고급스럽게 잘 나왔다 생각했고 그 다음부터는 지코 씨가 유난히 좀 다르게 제 귀에 이렇게 콕콕 들어오더라고요. 더 잘 들리시죠? 네네. 노래들이. 근데 너무 잘 어울리던데 그 35년 만에 처음으로 뮤직비디오 찍으신 거라고요. 그쵸. 어떠셨어요?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또 제안이 온다면 하실 건가요? 제안이 온다면? 어 진짜요? 네네. 다들 러브콜 할 것 같은데요. 아유. 모든 뮤직비디오에 이배님이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주신다면 전화가 많이 갈 것 같은데요. 8855님 복면가왕 때 보니까 종욱 씨가 노래도 잘하시던데. 아 노래는 못해요. 그때도 이제 영화 홍보 때문에 우연치 않게 나가가지고 네. 아우 고생했어요. 노래하느라고. 그때 어떤 노래 부르셨어요? 대결하는 노래는 분홍 립스틱. 너무 잘 어울려. 네.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그거 하고 이제 제 개인 노래로는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좋아하는 곡들을 네네. 고르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제 목소리에 안정적인 노래를 그쵸. 고른 거죠. 그 8855님이 목 풀리면 아무 때나 한번 불러달라고 기다릴게요 라고. 수림 씨가 신혜선 씨 황금빛 내 인생 할 때 저희 가족 다 같이 모여서 봤습니다. 덕분에 저희 가족들은 전부 신혜선 씨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이 드라마 핫했잖아요. 주변에서 알아보는 분들이 참 많아졌다고. 황금빛 내 인생 이후로 네. 확실히 많아졌죠. 네. 어떻게 좀 달라진 걸 느끼시나요? 사실 뭐 그 전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뭐 어떤 막 어떤 특정 그 나이대에 뭐 팬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배우는 아니었기 때문에요. 네네. 그 황금빛 내 인생을 하기 전에는 그냥 제가 나왔던 드라마들을 이제 보시는 주로 젊은 층 분들이 이제 알아봐 주셨다면 황금빛 내 인생을 하고 나서는 좀 연령대가 좀 더 다양해졌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어머님들 사이에서 며느리 삼고 싶다. 아 그래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 들었는데 네. 연락 주세요. 열려 있습니다. 아, 지금 모든 어머님들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신혜선 씨가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7263님, 신혜선 씨 딕션 너무 좋아합니다. 드라마 비밀의 숲에서 또박또박 따질 때 제 속이 다 시원했네요. 그 비밀의 숲에서 아버지의 결백을 주장하는 검사 여운수 네. 역으로 나오셨죠. 네, 네. 시즌2 원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시즌2가 제작이 될 거고요. 제가 이제 은수가 나올지 어떨지는 뭐 저는 모르겠으나 아직 만약에 콜이 온다면 저는 너무나 당연히 네. 네,
나갈 겁니다. 당연히 신혜선 씨 나오셔야죠. 네, 당연히. 근데 어떻게 제가 나갈 수가 있을까요? 비밀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방법으로 제가 결백의 박상현 감독님께서 드라마 비밀의 숲을 보고 신혜선 씨를 캐스팅하셨다고. 네,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이제 감독님 뵀을 때 비밀의 숲 얘기를 잠깐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때 캐치를 했죠. 그 딕션 요정의 아 진짜 너무 창피해요. 그 아니, 왜? 아니, 얘기가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귀에 탁탁 꽂히는 발음 덕분에 딕션 요정이라고 불리잖아요. 신혜선 씨만의 비법이 있을지. 아니요. 전혀 없고요. 뭐 딕션이 좋다 어쩐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오히려 저는 평상시에는 좀 발음이 좀 안 좋은 편이어가지고요. 제가 이 약간 그 발음으로 이제 칭찬들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좀 처음에는 굉장히 놀라웠었어요. 네. 지금도 굉장히 네.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좋게 봐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고 더 열심히 발음 공부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윤상 씨가 두 분은 이번 영화에서 처음 만나신 건가요? 연기자란 두 분의 케미가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두 분 처음 만나신 건가요? 처음 만났죠. 네, 그렇죠. 어떠셨어요? 평소에 그 서로의 작품들을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뭐 라이브면 뭐 선배님 워낙 많이 나오시니까 그럼요. 그리고 되게 그래도 도전을 끝없이 하시는 선배님이시잖아요. 늘 다른 캐릭터로. 네, 저는 완전 악역도 봤었고 완전 그 불륜. 여기 얘기? 네. 아, 네. 그래서 막 굉장히 당하는 막 여인으로 나오는 것도 봤고 그래서 또 제가 워낙 어렸을 때 이제 연기를 한참 꿈꾸는 시절 때부터 굉장히 우상처럼 보던 네. 배우분이셨기 때문에 같이 이제 처음에 저의 엄마 역할로 이제 선배님이 이제 해주신다는 걸 들었을 때 사실은 긴장이 진짜 많이 됐어요. 정말 솔직하게는 지금도 선배님이랑 같이 있으면 네. 좀 이렇게 긴장이 돼요. 이게 이제 제가 또래 배우들이랑 할 때는 이제 굉장히 편해지고 이럴 수 있는데 뭔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약간 내 마음속에 그런 선배님이 계속 저랑 같이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뵀을 때 너무 긴장을 했었는데 근데 성격이 너무 시원시원하세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편하게 촬영장에선 그랬었던 네. 것 같아요. 지금도 진짜 떨림과 설렘이 느껴지는데 그러네요. 지금 옆에서 말씀하실 때마다 정말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주고 계세요. 배종욱 씨가 진짜 후배들과 많은 작업을 하셨었잖아요. 신혜선 씨 만날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궁금해요. 혜선 씨는 이제 제가 황금빛 인생에서 이제 가끔 봤고 네. 되게 똘망똘망하고 귀엽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영화 때문에 먼저 제가 했던 연극을 보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 자리에서 이렇게 맥주를 한잔 했는데 네. 되게 통통하고 수분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키도 크다고 생각했고 근데 뭐 처음 만남에서 어떤 큰 뭐 이미지를 받기보다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제가 혜선 씨가 좋은 배우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최고의 왜냐하면 혜선 씨는 그 자기가 모르는 걸 모른다고 솔직히 얘기하고 또 아닌 거에 대해서 금방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몰라도 아는 척하기가 맞아요. 쉽고 또 이렇게 터치를 받으면 아니야 난 내 생각은 이건데 라고 자기를 고집하기가 쉬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연성 있게 자기의 것을 찾아가는 모습이 저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솔직함에서 결이 두 분이 잘 맞으셨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그러면은 신혜선 씨의 신청곡 먼저 한 곡 듣고 올게요. 어떤 곡 골라오셨죠? 아 저는 브라운 아이즈의 이 노래라는 네. 곡인데요. 제 라디오 나올 때 저번에도 한번 이 노래를 추천했던 것 같은데 저의 힐링송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좀 지칠 때마다 듣는 노래여서 또 오늘도 한번 추천해 보겠습니다. 그럼 잠깐 동안 같이 힐링하고 올게요. 브라운 아이즈입니다. 이 노래. Yes, I know 내 발을 멈추게 하는 이 노래 내 귀를
작년에 시네타운 영화 결백의 배우 배종옥 씨, 신혜선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3월 5일 목요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를 시작해볼까요? 은주 씨가 영화 결백 아무것도 아직 검색 안 해봤는데 알 것 같습니다. 혜선 씨가 종옥 언니의 결백을 밝혀주시는 거죠? 네. 눈치가 빠르시네요. 여기까지만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거죠. 일단 영화 결백이 어떤 영화인지 얘기 나눠볼게요. 어떤 줄거리인지 살짝 좀 소개해 주실까요? 혜선 씨가? 네. 그 결백이라는 영화는요. 네. 그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막걸리 농약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치매에 걸린 엄마가 살인 용의자로 지목이 되는데 네. 그래서 딸인 변호사 정인이가 우리 엄마의 무죄를 입증해 가려고 하는 무죄 입증 주적극입니다. 치매 걸린 엄마 역할이 배종옥 씨가 네. 맡으신 역할. 네. 그렇죠. 그 두 분 모두 시나리오를 앉은 자리에서 다 읽으셨다고. 네. 어디서 보셨어요? 선배님 어디서 보셨어요? 저는 찜질방에서 봤어요. 어머, 어머 이거 처음 어머. 듣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아, 찜질방 사우나. 사우나에서? 네, 사우나에서. 네. 그 땀나는 곳에서 네. 이 결백을. 네. 그래서 이제 좀 쉬면서 네. 한번 이제 천천히 읽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들고 들어갔는데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걸 다 읽었어요. 오, 찜질방에서 그 보셨다는 얘기는. 힘든 아니 그 찜질방이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앉아서 쭉 봤죠. 신선하네요. 오, 너무 신선하네요. 대부분 배우들에게 어디서 읽었냐고 물어보면 뭐 집이나 뭐 차 안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찜질방 신선하네요. 신선하네요. 네. 신혜선 씨는 아버지가 먼저 네, 시나리오를 보셨다고요? 제가 이제 이제 대본을 읽고 이제 아침에 출근 네. 촬영 나가기 전에 이제 식탁 위에 올려놓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이제 제가 나간 사이에 읽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집에 오니까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읽었었는데 그 이후 한 번 더 읽어보게 됐고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됐죠. 평소에도 아버지가 시나리오를 좀 읽어보시나요? 아니요. 처음이었어요. 네. 제가 받은 것들은 이제 아빠가 뒤에서 몰래 읽어보시는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저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 처음이었어요. 아버지가 네. 선택하신 영화네요. 뭐 제가 선택했지만 네. 거의 아버지의 영향이 좀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분이 맡으신 역할에 대한 설명도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배종옥 씨가 맡으신 역할 먼저 들어볼게요. 제가 맡은 역할은 최화자 역할이고요. 뭐 아까 신혜선 씨가 얘기했듯이 그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막걸리 사건으로 이제 주변의 사람들을 살인했다라는 그런 누명인지 사실인지 모를 그런 걸 하고 있는 치매에 걸린 불쌍한 여자 역할이죠. 불쌍한 여자 역할. 그 포스터도 강렬하더라고요. 네네. 마음이 짠했습니다. 혜선 씨가 맡은 정의는 예민한 포크레인 같은 역할인가요? 아 그게 저번에 얘기했던 그냥 이미지화 시켜보면 대충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 역할이에요. 네. 딱 주는 느낌. 좀 이렇게 뭐 정이 많거나 약간 유들유들한 스타일은 아닌 아이입니다. 지금은 정말 이런 뭔가 선함이 있는데 아, 네. 그 보는 라디오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뒤로 보이는 신혜선 씨 저 포스터는 정말 카리스마 있네요. 뭐 화장법이 좀 달라서 보이는 게 아닐까. 그리고 영옥 씨가 혜선 언니 이번에 변호사 역할이잖아요. 어떤 네. 준비하셨는지 궁금해요. 아 준비 뭔가 근데 이 역할에 대한 준비는 사실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직업군들 있잖아요. 몸을 써야 되는 직업이라든지 뭐 액션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는 이제 역할의 준비에 좀 신경을 많이 썼을 텐데 이번에는 그 변호사라는 직업이 아니라 엄마와 딸 아니면 이 관련의 사건들 속에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해봤던 것 같아요. 진짜 그 엄마와 딸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것들도 클 것 같아요. 공공사군님 방금 결백 예고편 찾아봤는데요. 저 배종옥 씨 못 알아봤습니다. 와 정말 대변신이네요. 네. 진짜 그 아직 못 보신 분들은 포스터에 살짝 나오거든요. 결백 검색해보시면 배종옥 씨의 달라진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분장할 때 일부러 신혜선 씨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다고요? 사실 영화 속에서 보면 이렇게 사이가 좋은 모녀가 아니에요.
저 정인이가 일찍 집을 나가고 거진 한 십몇 년을 떨어져서 사는, 그러니까 남같이 사는 네. 그런 모녀 사이고, 그다음에 처음에 저를 봤을 때 그 오랜 시간이 지난 엄마의 모습에 그 정인이가 가슴이 이렇게 울컥해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장면들 때문에 제가 이제 저를 절대로 못 보게 했죠. 왜냐면 딱 그 첫 느낌을 살리고 네. 싶으셨구나. 네네. 그러면 그 신혜선 씨가 처음 딱 봤을 때 어떠셨어요? 네. 아니 정말 울컥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예 카메라가 슛 들어가기 직전에 만약에 선배님을 봤다고 하면 그 촬영 내용에 상관없이 저는 펑펑 울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다행히 이제 그렇게 우는 씬은 아니었고 그냥 엄마를 처음 본 상태 정도였기 때문에 이제 카메라 세팅하는 동안에 최대한 선배님을 안 보려고는 했어요. 네. 선배님 특히 지금은 너무나 아름다우시지만 분장을 하고 이제 옆에 앉아 계시면은 그쪽으로 눈을 약간 돌리기가 힘든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변하시기 때문에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럴만 하더라고요. 의치의 가발 그리고 네. 망가진 손톱까지 특수 분장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 분장은 한 2시간 이상씩 걸렸던 것 같아요. 너무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분장하는 시간 동안 또 그 인물에 들어가려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제가 이용했었죠. 분장을 하시면서 네, 하면서 뭔가 그 어디에 포인트를 좀 잡아야겠다 이런 것도 있었을까요? 저는 뭐 늘 인물을 이해하려는 거에 포인트를 두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채화자가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을까라는 그 인물을 이해하는 그런 거에 제가 포인트를 많이 뒀습니다. 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더. 8050님, 두 분이 많이 가까워졌을 것 같은데 정말 내 딸이다, 내 엄마다 라고 느껴졌던 순간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가까워져야 되는데 영화가 끝나도 이렇게 서먹서먹한 게 영화 때문인 것 같아요. 10년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통은 이제 극 중에서 엄마 딸 역할을 하면 평상시도 엄마 이렇게 부르고 그쵸. 좀 저도 좀 약간 선배님들한테 살갑게 하려고 하는 편인데요. 네. 이게 저희는 그러면 저희는 절대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가장 세상에 가장 서먹서먹한 네, 사이였기 때문에 서로 마음속에 정은 있으나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사이여가지고 그래도 가까이 해서도 안 돼요. 또 네. 가까이 한다 한들 저는 못 알아보고 또 그런 엄마를 바라보는 그 정인의 그 느낌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가 굉장히 묘한 느낌이 굉장히 들어요. 나중에 친한 관계를 한번 하자고. 아, 그럼 좋네요. 두 번째 작품에서는 진짜 네. 가까운 관계로 이 문자는 혜선 씨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지? 4006님이 4006님 와 신혜선 배우님 아버님하고 저희 아버님하고 베프인데 이렇게 방송에서 듣게 되니 너무 좋네요. 이번 결백 영화 대박 나세요. 와 저희 아버지 베프의 자녀분이 아버지께 꼭 전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배종욱 씨의 추천곡 들어보려고요. 아주 핫한 곡을 가져오셨네요. 네, 지코 씨의 아무 노래. 저희가 이 센스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지코의 아무 노래 듣고 올게요. 배종욱 씨의 추천곡 듣고 왔습니다. 지코의 아무 노래. 이제는 지코 씨 음악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그냥 친근한 느낌이 네. 든달까요? 가족 같은 느낌인가요? 뭐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아니신 거죠. 아니 그리고 지코 씨가 그 뮤직비디오 찍을 때 그릇을 선물해줬어요. 컵이랑 근데 집에서 그 컵을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이렇게 쓰다 보면 또 은근 갑자기 생각나요. 그거 쓸 때마다 생각나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까워진 느낌. 섬세하시네요. 지코 씨도. 도현 씨가 종욱 씨, 신혜선 씨 아무 노래 챌린지 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아유 자신이 없어. 몸치 몸치. 안 그래도 저희가 그 얘기를 잠깐 했었거든요. 아무 노래 챌린지는 어려운 걸로. 어려운 네. 챌린지예요. 네, 흥 정도는 있는데 네. 그 안무가 어려우시다고. 네. 희정 씨가 허준호 씨와의 일화가 있으면 알려주세요라고. 함께 촬영하시면서 에피소드 같은 거 있었을까요? 선배님이 되게 독실한. 크리스천이라고 네. 크리스천이셔가지고 이 추인의 시장이랑 완전히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계세요. 평상시에 캐릭터와 네네 네. 그래서 평상시에 되게 사람 좋게 계속 웃으시는데 그 웃음으로 추인의 시장을 연기를 하시는데 그게 저는 그래서 되게 비릿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배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실릴까봐 뒤에서 감독님한테 선배님한테 비린내 나는 것 같아요. 비릿하시네요. 아, 그, 이랬었거든요. 표현력으로? 네네. 네. 그래서 선배님 볼 때마다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았었어요. 싸한 느낌이 네, 뭔가 있었군요. 네. 되게 사람 좋은 웃음으로 막 연기하시는데 그게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신혜선 씨와 허준호 씨가 대립하는 장면이 칼 없는 전쟁이었다라고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네요. 아, 칼 없는 전쟁처럼 해달라는 얘기였겠죠. 네, 그런 얘기셨을 거예요. 네. 배종호 씨가 지켜보실 때는 어땠나요? 저는 그 현장에 없었어요. 네, 선배님 안 계시고 둘이 만나는 장면에는 네, 네. 안 계시는구나. 네, 네, 네. 오, 그러면은 그 허준호 씨가 연기를 하면서 신혜선 씨에게 조언도 많이 해주셨나요? 어,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좀 오래돼서. 정확히 뭐 기억은 안 나시는데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선배님들이 다 그러셨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잘 미광 씨 문자가 왔습니다. 혜선 언니 너무 팬이에요. 이번 영화가 언니의 스크린 데뷔작이라던데 특별히 더 신경 쓴 부분이 있을까요? 항상 응원합니다. 아 진짜 첫 데뷔작. 네, 그래서 뭔가 뭘 더 신경 쓰고 뭘 더, 뭐 이런 정신이 없었어요. 사실 정말 정말 솔직하게 고백하면 이번 영화에서는 정말 전 정신이 없었어요. 아. 너무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좀 긴장도 많이 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노래 나가는 동안 얘기를 했었는데 배종옥 씨와 처음 만나면서 그 캐릭터에 대한 도움을 많이 얻었다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저한테는 조금 어렵게 다가온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 뭐 컨셉 페어 할 때 선배님 처음 뵀을 때 선배님이 이제 컨셉 페어 하면서 이렇게 은연중에 선배님 캐릭터뿐만이 아니라 다른 캐릭터들 얘기도 좀 하시면서 이제 정인이가 지금 어떤 상태이고 그동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거고 엄마의 관계는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툭툭 해주셨는데 그게 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셨고 컨셉을 회의하면서 하셨던 말씀이신데 그게 저는 굉장히 큰 많은 힌트가 됐었어요. 배종옥 씨는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맞아요. 표정에서도 기억이 안 나신다고. 근데 늘 저는 생각하는 게 뭐 그런 얘기를 쭉 하다가도 그래 나만 잘하자 나만 잘하면 다 잘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진짜로요? 정말요? 근데 8723님 재밌는 문자도 있네요. 배종옥 씨가 평소에 후배들을 집에 자주 초대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모인 멤버들이 있을까요? 자주는 아니고 네. 제가 여기 가까운 곳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드라마나 뭐 영화를 하게 되면 그 팀들을 한 번씩 모여서 술을 이렇게 한 잔씩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양평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런 걸 못하네요. 그러면은 같이 모여서 얘기 나누시고 아무래도 이제 좀 영화는 오랜 시간 좀 친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처음에 친숙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회식도 하고 같이 술도 마시고 좀 이렇게 편안한 자리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 이제 그런 자리들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못했죠. 이번에는 선배님도 이렇게 계속 있으시고 저도 계속 너무 바쁘셨죠. 네네. 조금 이제 안타까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확실히 또 이게 서로가 친숙해지면서 작품 얘기도 훨씬 편안하게 하게 되고 뭔지 모르게 영화 작업 같은 것들이 좀 수월하게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서먹한 관계가 네. 하지만 그랬어도 결국에는 그랬어도 질 수밖에 없는 그래도 서먹했을 것이다. 근데 모임하면 12시면 칼같이 끝내신다고요. 아니 12시 넘으면 자야 되지 않나요? 맞아요. 저는 졸려 죽겠어요. 근데 그중에서 이동욱 씨가 그렇게 집을 안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동욱이가 나보면 화낼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해서 너무 즐거워서 가기 싫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네. 지혜 씨가 배종옥 씨 어떤 요리 잘하시나요? 저요? 네. 저는 요리를 못해요.
요리를 말로만 해요. 말로만 어떻게 아시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먹어보고 저희 아줌마가 계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 이거 아니고 이거보다 조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그렇게 해주시죠. 아, 그런 약간 장금 역할처럼 네. 그 요리를 어떤 식으로 하라. 네. 괜찮은데요. 임레시피 괜찮은데요. 저희 그러면 일단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혜정 씨가 영화 예고편 봤는데요. 두 분의 연기 변신이 너무 기대됩니다. 맞아요. 이 결백 검색해 보시면요. 예고편 보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입니다. 검색도 많이 해주시고요. 진규 씨가 저 벌써 3월 계획 세웠습니다. 바로 결백부터 예매하려고요. 배종옥 누님 사랑합니다. 이런 문자 진짜 많이 오네요. 앞으로도 열일해주세요. 열일해주실 건가요? 해야죠. 네, 뒤에서 많이 뵙고 싶습니다. 영화 결백 예비 관객분들께 한마디씩 해주실까요? 먼저 네. 아, 저희 결백 이제 그 수면 아래 감춰뒀던 진실들을 추적해 가면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그려낸 영화니까요. 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3월 5일 날 꼭 극장에 와 주셔서 재밌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월 5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배종옥 씨요? 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답변을 보면서 느꼈는데 저희 영화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관심 3월 5일 날 꼭 기억하시고 저희 영화 꼭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3월 5일 목요일입니다. 신혜선 씨의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곡 끝곡으로 준비했어요. 정엽의 끝났어. 듣고 끝났네요. 분, 오늘 네, 끝났어. 딱 맞게 골라오셨네요. 두 분께 끝인사도 부탁드릴게요. 네. 영화 같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해피엔딩. 에러 에러 에러.